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강아지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. 그래야 실수로 강아지에게 급여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강아지에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.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 첫 번째, 초콜릿. 초콜릿은 강아지에게 해로울 수 있는 음식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.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아지에게 중독적인 효과를 미칩니다. 작은 양의 초콜릿도 구토, 설사, 발작, 심지어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포도와 건포도. 포도와 건포도는 먹기에는 간단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강아지에게 신장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. 구토, 설사,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양파와 마늘. 양파와 마늘은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적혈구 파괴로 인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쇠약, 피로, 구취 등이 있습니다. 네 번째, 아보카도. 아보카도에는 페르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강아지에게 독성이 있으며 과다 섭취 시 구토, 설사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커피.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강아지의 경우 카페인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로 인해 심장, 신장, 중추신경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알코올. 알코올은 강아지에게 매우 위험합니다. 작은 양의 알코올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구토, 설사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독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소금. 소금은 강아지의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입니다. 과다한 소금 섭취는 강아지의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구토, 설사, 간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이상으로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잘 파악하고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 깊게 관리해 주도록 합시다.